예배를 인해서 비록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은 많은 방이 폐쇄되고 그 컨퍼런스 룸들이 50%밖에 열리지 않는 이러한 전시 같은 컨퍼런스가 사실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분들이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서 아주 의미 있는 온라인 에듀카 베를린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그 대화도 나누고 전시 분위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정말 그 새로운 분들하고 대화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그 코로나 상황에서의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디펜시브 했던 우리가 방어적으로 이제 백신을 맞고 학교를 가야 되고 이렇게 수업은 해야 되는데 두려움 속에 조심해야지 이렇게 가던 마음이 있었던 반면 이제 저는 이 새로운 방식 아이스튜디오라는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제 꼭 그 강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원격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교실에서 듣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화상회의다, 원격 수업이다, 이제 다양한 것들을 그 보여가면서 그동안에 국내에서 보여왔던 축적됐던 기술들을 가지고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방송국을 압축해서 예를 회의실에도 스튜디오에도 갖다 놓으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이 방송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컨퍼런스 룸에도 이걸 갖다가 넣으면 된다 하는 방식들과 또 더 많은 이제 다른 형태, 데스크 형태로 해서 교실에도 또 여러분들의 미팅 룸에도 이런 것을 넣고 다 우리가 방송을 어디서나 하면서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꼭 만나서 했던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건 커피숍하고 달리 우리가 어느 공간에 가서 TV나 프로젝터가 있는 데 가서 강의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여줘가면서 했던 즉 칠판이 있는 공간의 교실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그 프레젠테이션의 공간에 가는 것 대신 지금은 갈 수 없는 공간 학생들도 못 오고 선생님도 못 가는 그 공간이지만 선생님 있는 곳에서 원격지에 있는 전 세계 어느 공간에서도 이와 같은 우리가 소위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프레젠테이션 텔레비디오는 있었지만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안 됐던 것을 이제는 실제 교실의 수업보다 더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문 방송인들이 꼭 있어야 됐던 과거 기술이 아니라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수업이 되게끔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저는 이 퍼즐을 풀었다. 이제는 더 나은 차원이 높은 새로운 뉴 노멀에 의해서 새로운 방식의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교회도 또 이 우리가 하는 미팅도 이제는 꼭 만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스튜디오가 있는 곳에서는 그냥 이 장비를 놓고 스튜디오에 혼자 사는 게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교실에 가면 교실에 교탁에다가 우리가 더 심플한 모델을 가지고 하더라도 선생님은 일반 강의를 하면 이 장치가 알아서 원격 수업을 만들어주고 녹화됨으로써 과거에 생각했던 개념과 또 다른 형태의 수업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노트북에도 되고 이런 교탁도 되고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수업을 만드는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누구든지 가게 되는 그런 방송 환경을 교실에도 회의실에도 이렇게 해서 이 아이데스크라는 것은 이런 장비가 놓게 되면 모든 게 자동으로 방송이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런 방식에 의한 새로운 소식을 온라인 에듀카 베를린에서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